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드디어 바이보상 사건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이보상과 우즈밍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는 뺀장 호텔 부근에서 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배를 먼저 든든히 채우고는 그 부근에 있었던 신강대학으로 갔답니다. 네, 그 신강대학은 뺀장 호텔에서 나와 700m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맞춤했었죠. 대학 안에서 그 조그마한 농장에서 총을 찾아내고 돌격소총과 권총 모두 다 바이보산이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는 또 준비해놓은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외투를 걸쳐 입습니다. 네, 이것도 미리 준비해놓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척 씁니다. 뭔가 영화처럼 멋있게 하려고 그랬다네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바이보산과 우즈밍은 뺀장 호텔 안에서 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목표물을 찾습니다. 몇몇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그 금액이 그냥 몇십만 위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온 오전을 돌았는데 큰 건이 없자 이 우즈밍, 이 갈대 같은 남자는 또 슬슬 지겨워집니다. 형님, 저기 한 30만 위에는 돼 보이는데 그냥 저걸로 할까요? 뭐? 30만? 니 그 조그마한 그릇으로 뭘 담겠니? 헛소리 접어치고 따라오라! 그러자 갑자기 곁에서 신장 양로철라! 쓰이거야! 네, 신강 양꼬치를 파는 사람이 와서 이 한꼬치 어떻겠냐? 라고 묻습니다. 양꼬치 중에서도 신강 양꼬치는 좀 크고 이 길게 만들며 양념도 또 특색있게 다릅니다. 맛이 그냥 엄청나게 끝내주죠. 바이보사는 정중히 거절하고 이 쭈그리고 앉아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5분 좌우가 지나자 한 신강 사람과 이 외국인이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신강인은 큰 자루를 갖고 왔는데 조심스럽게 열어서 외국인한테 보입니다. 이어 바이보산이 슬그머니 다가가서 보자 그 안에는 그냥 지폐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자,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바이보산은 아까 쉬고 있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81-1 자동 소총을 척 빼고 이 탄약을 찰컥 채웁니다. 그러자 아까 양꼬치를 팔던 장사꾼은 또 슬금슬금 기어와서 야, 그 총이 기가 막히네. 겁나 멋있어요. 하고는 가더랍니다. 바이보산은 그걸 무시하고는 우즈밍한테 권총을 건네줍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면 우리 좀 더 기다릴까요? 제가 지금 배가 좀 아파갖고.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하려 하자 우즈밍은 또 쫄았습니다. 바이보사는 그런 우즈밍을 째려보고는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때 또 신강 사람이 다가와서는 이 양꼬치를 안 먹겠냐고 직접 댔답니다. 뭐 여기 사람들은 돌격 소총보다도 양꼬치였을까요? 바이보사는 그를 무시해버리고 그 돈을 환전하는 두 명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중국 돈을 이미 챙긴 외국인 머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이어 우즈밍도 권총을 뽑아 신강 사람한테 쏘느라고 했는데 에? 안 쏴지네요? 형님, 이거 안 쏴지는데요? 야야, 그 안전핀! 안전핀! 에라이! 신강 사람은 달러 가방을 들고 냅다 뛰었고 바이보사는 뒤따라 쫓아갑니다. 네, 이어 우즈밍은 그 외국인 손에 있었던 인민패로 가득한 자루를 등에 메고는 냅다 뜁니다. 하지만 이때 바이보산 앞에 한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 경찰은 손을 쫙 뻗으며 경찰이다! 꼼짝 마라! 라고 외쳤답니다. 아이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죠. 총도 없이 꼼짝 마라!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돌격 소총을 벌일 그런 상황인가요? 실제로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바이보산은 그의 심장을 향해 팡! 하고 쐈으며 그 탄약은 심장을 관통하여 뒤에서 도망치던 행인을 또 맞춰서 중상을 입혔답니다. 이건 진짜로 그 전설 속의 일타쌍피였죠. 그리고는 돌격 소총을 들고 그 신강인을 쫓습니다. 야, 그 중국 돈 자루를 챙겼으면 됐지. 뭐 또 그 달러 자루까지 챙기겠다고 쫓는 거죠? 네, 그것도 이런 시퍼런 대낮에 돌격 소총을 들고 이 인산 이내인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러니 천하제일 배짱 바이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과하지 않죠? 그 신강인은 이 주차해놓은 큰 트럭 사이를 그냥 쌩 하고 지났고 뒤이어 따라오던 바이보산이 지나려 하는데 갑자기 트럭 문이 확 열렸답니다. 이 차에서는 한 뚱땡이가 나오는데 야! 비켜! 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헐, 그쪽에서는 뭔 남자가 돌격 소총을 들고 자기한테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어 버럭 겁을 먹은 뚱땡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통나무 쓰러지듯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지금 이 바이보사는 그야말로 뭐 신이 됐든 아니면 부처님이 됐든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그냥 모두 쏘아 죽일 기세였죠.
그 패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바이보사는 그 난장판 중에서도 이 냉철하게 분석하고 트럭들 사이에서 가까운 방향을 찾아냅니다. 네, 그쪽으로 달려가자. 그 신강인은 휘금휘금 뒤돌아보며 이 바이보산 쪽으로 뛰고 있었답니다.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신을 발견도 못하고 말입니다. 이어 팡 하고 쏘자 그 신강 사람은 툭 하고 그냥 뒤로 튕기면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네, 벌써 4명을 죽이고 1명이 부상을 당했네요. 바이보산은 그 달러 가방을 왼손으로 등에 척 메고는 이 오른손에는 돌격소총을 척 축혀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바이보산 스타일이었죠. 더욱 난장판인 곳에서는 더더욱 당황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또 시장 안이 보안들이 바이보산 앞을 막았답니다. 그들도 해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바이보산은 팡팡팡 하고 그들이 다리들에다가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한 돌멩이가 확 날아오는 걸 바이보산은 간신히 피하게 됩니다. 어라, 요 놈 봐라. 상관없는 사람은 내가 안 죽이지만 감히 내한테 돌멩이를 뿌려? 바이보산은 돌멩이를 뿌린 놈한테 그냥 팡 하고 정확하게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이어 바이보산이 점찍어놓은 신강대학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또 한참 겁이 없는 젊은 피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그 부리를 보면 못 참는 젊은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언제 따돌리겠나요? 바이보사는 전에 이미 봐뒀던 그 한 길목 모퉁이에 서서 기다립니다. 네, 그곳은 길고 긴 오솔길이었고 그 끝에 바이보산이 지금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그 뒤에 오솔길에서 막 쫓아오는 발걸음들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나타나서 다다다다당 하고 난사를 해버립니다. 그 제일 앞에서 쫓고 있던 두 명은 당장에서 즉사하고 뭐 다른 학생들도 다들 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답니다. 야, 니들 죽고 싶지 않은 놈 있으면 또 나와봐! 내가 아주 싹 다 죽여버리마! 그제야 뒤에 따르던 사람은 더는 못 따랐다고 합니다. 이어 바이보사는 또 느슨하게 담장을 뛰어넘고 그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놓은 구덩이로 갑니다. 네, 이어 돈과 총들을 다 묻어두고는 외투를 벗어 거꾸로 척 입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떠나는 거죠. 그 모든 계획은 바이보산이 뜻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네,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들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이건 다 계획해 놓은 거였죠. 왜서 황급히 도망 안 쳤냐면 바이보산이 당황해서 도망치면 곁에 사람들은 얘가 쫄았구나 하고 그냥 더욱 신나서 쫓아갑니다. 하지만 바이보산이 침착하게 뭐 돌격소총으로 위협하며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 곁에 시민들은 나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기싸움이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가무 나도 따라가고 네가 뒤돌아서 총을 쏘면 나는 엎드리면 되자야. 그리고 나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너 쫓게 될 거다. 그래, 니 어디로 도망치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많습니다. 네, 사실 많은 강도나 도적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 거였죠. 바이보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그 신강대학교 안에서의 오솔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방에 그냥 난사를 해버리면 무조건 따라오지 못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죠. 그 시민들도 뭐 다들 가족이 있겠는데 이런 일에 누가 목숨을 내걸겠나요? 바이보사는 그곳에서 몇 분이란 시간만 벌면 그냥 인간 증발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그 전에 수법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바로 81-1 자동 소총을 품 안에 넣고 떠났답니다. 요번 건이 워낙에 큰 건이라 보니 아직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뭐 확정할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혹시라도 경찰들한테 포위될 수도 있으니 강제로 탈출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둘은 길로 안 다녔고 이 담장들을 뛰어넘으며 집들 사이로 다녔죠. 그렇게 한참을 가도 경찰들 그림자도 안 보이자 바이보사는 드디어 그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쓰레기 더미 밑에 돌격소총을 집어넣습니다. 네, 이어 바이보사니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면 그들 앞에는 이 롯데월드 같은 그런 큰 놀이동산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 둘은 티켓을 끊고 놀이동산 안에 이 대관람차를 갑니다. 바이보산과 우즈밍이 관람차를 타고 있는데 저쪽 땅 밑에서는 경찰들이 삐뽀 삐뽀 하면 그냥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우즈밍은 아직도 쫄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바이보산은 흐뭇해서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했답니다.
우즈민아, 너는 경찰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걔네도 그냥 인간들이야. 어떨 때는 우리보다도 더 우둔해. 네, 그 큰 난리를 쳐놓고 이 하늘 위에서 경찰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이 장면은 실제로 그 뒤에 많은 외국 영화에서 베껴 쓰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빨보사는 그 위에서 그냥 만감이 교차하는 아주 묘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릴 때 자신이 백발백중 재능을 알고는 이제야 한번 그냥 만족할 만한 큰 건을 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둘은 놀이동산에서 3시간을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오후 4시쯤 되자 경찰들의 경보음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놈들 이제야 모든 오솔길까지 다 장악했군. 야, 우린 버스 타고 집에 가자. 가서 술 한잔 해야겠다, 야. 오늘 웬만큼 피곤한 게 아니다, 야. 그 둘은 당당하게 버스 정류소에 가서 장거리 버스를 탔답니다. 사실 그쪽 검사는 제일 심했죠. 하지만 얘네는 빈몸이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습니다. 뭐 검사해봤자 신분증을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매 20분마다 버스를 세워서 뭐 검사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밤 7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 끝이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니랍니다. 혹시라도 뒷일을 고려하여 그 시간이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만 했죠. 그 둘은 재빨리 우즈밍이 친동생 집에 가서 양꼬치를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그쪽에 많은 손님들이 그 TV를 보며 그 벤장 호텔이 사건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찰 때 빨보사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 납니다. 네, 이제야 우즈밍도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건 크나큰 희열이었죠. 아싸! 나도 이제 백만장자구나! 라고요. 그 모든 건 빨보산 형님이 준 거였기에 그때 자신이 선택은 정확한 거라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사실 이번 양꼬치 타임은 나중에 그들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었던 시중펀도 뺀장 호텔 사건을 듣게 되자 아, 이건 이 두 명이 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집에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그냥 마음 썩이며 기다리니 이 빨보산이 술에 떡이 돼갖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어이, 그 뺀장 호텔 사건 들어봤니? 그 오빠가 한 거야. 어때? 깔끔하지 않니? 에? 그래서 얼마나 챙긴 거예요? 몰라. 한 150만 위엔 정도사 되겠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집이 한 채가 만 위엔에서 2만 위엔 좌우가 됐으니까요. 그냥 집을 15개를 한 방에 강도질한 거였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뭐 잠잠해지면 가서 돈을 찾기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즈밍은 그렇게 느긋이 기다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빨보산을 찾아가 돈을 언제 찾냐고 물어봅니다. 뭐 한두 번은 타일러서 그냥 보냈는데 계속 보채자 빨보산은 드디어 열받습니다. 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가서 돈을 찾는 건 너 발로 잡혀 들어가는 거라고.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 네, 뭐 사실 우즈밍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한테는 맨날 그냥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루는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번 작업에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총 한 방도 못 쐈고 아무런 역할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빨보산이 자기랑 반반씩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은 또 그걸 용납 못 합니다. 무조건 반은 먹어야 했죠. 하지만 또 걱정되는 방면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빨보산이 자기를 죽이고 그 돈을 혼자서 몽땅 먹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지 혼자는 못 죽는다고 뭘 하나 만들어 놓았답니다. 네, 그건 바로 파랑색 뚜껑인 노트인데 그 제일 첫 페이지에는 내가 만약 죽으면 그건 베이징 사람 빨보산과 사천 사람 시중펀이 한 짓이라고 적어 놨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서랍 안에 넣고 자물쇠를 잠궈 놨답니다. 이어 우즈밍은 또 빨보산한테 찾아가 얘기합니다. 형님, 그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찾아내면 어떡하죠? 우리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기회가 되면 우리 그냥 찾아오고 안 되면 그냥 돌아와서 또 나중에 다시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빨보산은 그 방법도 나쁘진 않겠구나 하고 함께 갑니다. 네, 그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겨우 3일 뒤였죠. 길가에서 경비는 그냥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 길에는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죠. 모든 가방은 그냥 샅샅이 검색했으며 100만 위엔이 넘는 돈을 여기서 이동한다는 건 꿈도 못 꾸죠. 그들은 돈을 묻어둔 곳으로 찾아가서 이 확인합니다.
네, 역시 그 돈들은 매우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바이버사는 그 구덩이 속에 함께 묻어놨던 권총을 찾아서 이 몸에 척 잡니다. 야, 어떠야? 아까 봤지? 그 검문 속에서 네가 어떻게 이만한 돈을 움직이니? 가자, 한 달 뒤에 다시 와보자. 네, 이제야 우즈밍은 제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돈더미를 보고 이 안심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젠 바이버산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 돈더미를 다시 보자 그걸 우즈밍한테 나눠주기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이 멍청한 놈이 또 돈이 좀 생겼다고 어디 가서 자랑질하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자기도 위험해질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야, 우리 이제 백만 부자제야. 어디 여행이라도 다니면 편안하게 살자. 어떠야? 네, 그 돈을 보자 우즈밍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오케이 합니다. 돈을 강도질할 때는 총 한 방도 못 쏘고 돈만 달랑 갖고 튀어 갖고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랑 반반하려고 하니? 이건 내가 목숨 걸고 7명이나 죽이면서 강도질한 건데 이제 네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저 위쪽에 올라가서 푹 쉬면서 형이 이 돈을 어떻게 달달하게 쓰는가 한번 구경이나 해라. 1997년 8월 23일 그들은 저희 고향 연변에 있는 장백산 천지를 여행하려고 갔답니다. 네, 그때 저희 나이 12살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그들이 장백산 천지 관광은 어떠했을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꽝꽝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